10월도 중순이 넘어서자 올해 우리나라 추수기가 다가왔습니다. 공들여 가꾸어 결실된 표이삭에 안도의 숨을 내리시면서 거둬들이기에 바쁜 농민들의 얼굴에 수확의 기쁨이 넘쳐 흐르고 흐뭇한 경제건설이 이루어져가는 조국 강산에 올해도 대풍년이 왔습니다. 한해 농사에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 가을. 예부터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은 농민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올해 배농사도 풍년인 우리나라. 하지만 농민들은 기쁨보다 근심이 더 큰데요. 바로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기 때문.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올해 격리되는 90만 톤은 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에서 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밀 등의 수입 곡물 소비량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곡물 자급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전 세계가 심각한 식량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입니다. 각 세계 국가들에서 자국 우선주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대두가 되는 것 같고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이라는 건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농산물의 자급률 7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70%가 되지 않는 문제가 식량 안보 위기 상황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식량이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내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내려오듯 농업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삼을 유지해야 하는 바탕이 바로 농업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젊은 기농인들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 이른바 스마트팜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엔 정책에선 식량 수입 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5일 상주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이곳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한 청년 농업인을 만났습니다. 네, 자동 시스템으로 여기 내부에 있는 지금 보이시나 근데 온도나 습도, 강량 등 조절하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간주가 되고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농업의 화두가 된 스마트팜.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보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찾았습니다. 2020년에 출범한 디지털 농업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성재훈 단장. 농업의 과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정자를 만들어야 하고요. 이 정자를 땅에다 씨를 뿌려서 이걸 키워서 재배를 하고 이걸 나중에 수확을 해서 수확 이후에 가공, 저장, 유통 과정을 거쳐서 매대위에 올려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과정. 이 모든 게 다 농업의 과정이고요. 이 소비자 선택을 받아서 다시 피드백에서 정자 개발하는 데까지 쓰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농업입니다. 이 중에서 과정 하나하나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저희들은 디지털 농업이라고 그러고요. 이 디지털화 과정 중에서 주로 시설 위주, 그러니까 온실이라든가 유리온실이라든가 비닐온실 또는 축사 같은 시설 온실, 시설 위주로 스마트화하는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그러고요. 즉, 농업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단계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뜻하는 스마트팜.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과 로봇 인공지능을 이용해 시설 원예와 축산, 과수와 작물까지 농업 기반 시설을 혁신하는 스마트 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시설 농업은 대략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스마트 온실 비율은 그중에서 한 12% 정도 되고요.
스마트 축산은 대략 한 15.6%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후변화라든가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해서 시설 원예하고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팜 확대와 청년농업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농 양성과 농업기술 혁신을 위해 최첨단 온실과 교육시설을 마련한 곳으로 경북 상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고흥군의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경남 밀양에서 준공을 마치고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4곳 혁신밸리 중에서 42만 7천 제곱미터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곳은 산업융합 기반 스마트 농산업화 모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는 그 농업의 수도를 표방하면서 농업에 관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스마트팜을 경영하기 위한 기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월등한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보금자리, 문화거리, 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다양한 연계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사업들로 인한 장점,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화된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는 전국 최고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선 전국의 지원자 중 52명을 대상으로 20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영농 전문가를 육성하고 교육생들에게 스마트팜을 임대하며 기업체와 연구기관이 입주해 실증 단지를 조성해 놓았는데요. 특히 청년들의 정주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보금자리와 커뮤니티 센터가 마련돼 마음 놓고 농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런 교육들을 수료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 20개월 과정을 수료하면 그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 직접 경영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창동을 하더라도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2020년 5월에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입주한 강태영 씨.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결혼한 풋풋한 신혼이지만 아내와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며 청년 보금자리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나이 서른에 모든 걸 던지고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그에게는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걸 관심 있게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본 적이라고는 저희 부모님 텃밭 한 세 평 정도 되는 면적에서 조금 도와드려 봤고요. 그것도 한 번씩 부산 내려갔을 때 부모님 힘드실까 봐 그냥 한 번씩 도와드린 정도였고 농업엔 거의 문외한이었죠. 진짜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이 아무런 경험도 없이 내려왔는데 다행히 여기 커리큘럼이 완전히 저희 같은 초보자들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육성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그 시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육군 장교로 잠깐 생활하다가 도서관 사서로 또 한 4년 정도 근무했고요. 내려오기 직전까지 사서 일을 계속하다가 이제 교육을 수료하러 내려왔습니다.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게 제일 결정적인 계기고요. 좀 현실적인 문제까지 얹으면 이제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서울에서 집 한 채 구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마련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임대형 공공주택으로 세대주 평균 연령은 33.8세입니다. 부모님 반응이 좀 궁금해요.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안정적으로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게 몸이 고된 걸 떠나서 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걱정은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응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노심초사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이젠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상당히 놀랬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집안도 아니고 지가 뭐 농사도 모르는 거고 항상 뭐 제가 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잘해봐라, 열심히 해라. 아내와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상주에서 시작한 생애 첫 농사. 풋풋한 웃음을 간직한 청년농 강태영 씨가 첫 수확한 작물은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ICT 기술로 과연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강태영 씨와 같은 팀인 서지원 씨는 29의 나이에 원예학과를 졸업해 바로 농업에 뛰어든 청년농입니다. 이들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청년보육 실습원실. 이쪽이에요? 아, 네. 원실은 여기 왼쪽이에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이건 무슨 재질이에요? 아, 이건 폴리카보네이트 PC 재질이에요. 아, 그럼 플라스틱이에요? 네네, 플라스틱이라서 이제 파손위험 같은 게 좀 덜하고 위쪽에 상부 지붕 쪽은 유리로 돼 있고요. 아, 저는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스마트팜이면 다 유리인 줄 알았어요. 마치 커다란 공장 같은 스마트팜. 환경 제어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통제실이죠. 이 컴퓨터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토마토 온실 제어 컴퓨터입니다. 온도, 습도, 풍향 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컴퓨터.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커튼이랑 천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도에 맞춰가지고 천창이 얼마나 열리는지, 언제 열리는지, 커튼도 뭐 광량에 따라서 언제 쳐지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12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O2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저희가 계속 확인할 수 있고, 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또 온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난방이 얼마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몇 도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확인할 수가 또 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농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온실 환경. 방울토마토는 적정 온도를 벗어나면 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 한 번 병이 발생하면 생산량과 품질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팜 내부 환경 조절에 혼신을 다합니다. 스마트팜의 기계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파란 탱크가 즐비하게 늘어선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야말로 이제는 흙을 보기 힘든 스마트 농업의 시대. 네. 무기예요? 저희 비료 들어가는 원수 탱크예요. 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여기 있는 비료 탱크에 있는 양액들이랑 이쪽의 관들을 통해서 여기 미싱 탱크에서 섞여서 온실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고요. 이게 저희 온실의 냉난방을 담당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 안개분사 탱크 보이시죠? 이게 저희 온실에 들어가는 미스트 시스템이고요. 드디어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스마트팜 농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여긴 1800평 규모고요. 왼쪽 900평, 오른쪽 900평으로 나눠져 있어요. 와, 여기서 가면 온리 그러면 방울토마토만? 네, 맞아요. 제작진도 1일 청년농이 되어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손이 닿질 않아서 리프트로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뭐, 네, 갈게요. 그러면 네.
안전한 거 맞죠? 네, 여기 안전바 잡으시고 발판 밟으시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오, 오. 여기 위에서 보시는 온실 광경도 새로우실 거예요. 대박.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본 농장의 모습. 푸릇한 토마토 잎들이 진풍경을 이룹니다. 스마트팜이라고 모든 일이 전자동은 아니라는데요. 오늘은 유인 작업을 하는 날. 위로 곱게 솟은 줄을 따라 자라야 할 작물 중에서 줄을 벗어난 작물들을 하나하나 다시 걸어줍니다. 이 한 손으로 작물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 유인줄을 잡아주신 채로 이렇게 돌려서 감아주시는데 이렇게 잎줄기는 피해서 감아주셔야 돼요. 아, 네. 대만 하나 맞죠? 네, 맞아요. 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네, 맞아요. 될까요?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총 20개월의 교육 중 4개월 차수일 뿐이지만 어엿한 농부로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서 현장에서의 경험치를 쌓고 있었는데요. 청년농이 말하는 스마트팜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노동력을 투입할 때 있어서도 그 피로감이 훨씬 덜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좀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일들을 악성노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그런 관절이 상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온실에 있든지 뭐 컴퓨터 앞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고향에 내려가든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태블릿이나 뭐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 지금 온실의 상황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도 있고 뭐 뭐가 잘 들어갔다 뭐 뭐가 못 들어갔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실시간으로 커튼을 치자 오늘은 온도가 많이 높네 천창을 열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언제 어디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고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 커지죠. 더 잘할 수도 있고 더더더 잘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4월까지 3기수의 교육 수행을 배출한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난 기수 방울토마토팀은 약 2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급상장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방울토마토 농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한 해 그럼 수익이 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잡히게 돼요? 일단 저희 앞기수 3기생들 같은 경우에는 900평씩 두 개 팀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각 팀에서 4월까지 매출을 2억 정도씩 달성을 하고 가셨어요. 1년에? 8개월. 8개월 동안이요. 8개월 동안? 네.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기간 동안 지금 작물을 키워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면적 1,800평에서 관리를 하니까 4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걸 지금 목표로 실습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입교한 4기 교육생은 총 45명. 이들은 토마토, 멜론, 오이, 딸기 팀으로 나누어 교육과 재배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총 재배 면적만 약 17,000제곱미터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번에는 멜론팀의 팀장을 맡은 청년농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종선 씨는 38의 나이에 유망하던 직장을 내려놓고 스마트팜에 뛰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은 그런 직종을 찾다 보니까 좀 농업을 선택을 하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국가에서 이제 국가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스마트팜 보육 사업 을 처음 접하게 돼서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김종선 씨가 선택한 작물은 바로 멜론. 예쁜 멜론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멜론은 이게 병충해가 많은 대표적인 작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름에는 정말 키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더 커닝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른 뭐 노지라든가 일반 하우스에 비해서 스마트팜이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잘 안 받아요.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멜론은 이쁘고 맛있으니까. 방울토마토에 이어 이번엔 멜론 농사에 도전해보기로 한 제작진. 이렇게 얘네들이 나중에 되면 이만한 멜론이 돼요. 그래서 이만한 멜론이 되면 이 줄기가 못 견뎌요. 그 무게를. 그래서 여기를 다른 줄을 가지고 여기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여기다 탁 매달아줘서 그 무게를 분산을 해주는 거예요. 다익은 멜론은 개당 평균 2kg에 달하기에 무게를 분산시키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와, 이건 뭐예요? 생포일이라고 여기에서 온수 또는 냉수가 흘러요. 이 관으로 팬을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뜨겁거나 시원한 공기를 쫙 보내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어컨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 위에서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와, 바람이 나와요. 네. 우와. 김종선 씨가 들고 있는 농사 도구는 낙과 삽이 아니라 종이와 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교육생들은 생육일지를 만들어서 작물의 주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쌓이면 큰 실수를 줄여주고 비상상황을 예측하며 대비도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농의 끝없는 연구와 아이디어, 여기에 스마트팜의 혁신 기술까지 이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럼 5년 후에 본인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그때쯤 되면은 마이스터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을까. 제가 요 다음 오빠 마이스터입니다. 멜론 마이스터. 전국에 지금 현재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두 번째 마이스터 되고 싶은 최연소.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 스마트팜.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청년 농민들의 길잡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육성의 1차 목표는 혁신 농업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팜과 스마트 축사 등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 농촌진흥청에서는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과 확산 기본 계획을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젊은이들이 직장으로서 농업을 선택하고 힘들지 않게 농사지으면서 돈을 버는 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 식량 문제, 농촌 소멸 등 농업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스마트팜 정책. 농민에게 휴가를 주자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도 실제 농장에 오지 않고 밖에서 측창을 좀 열고 소젖도 좀 짤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보자. 이게 1단계 실용화 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렇게 실용화된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하자. 얼마 전 국내 연구진은 돼지의 사육과 질병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 축사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돼지와 같은 양동산업에 중점을 둔 가축의 안전, 환경, 질병, 또 에너지 등의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향후에 10년을 이끌어갈 미래 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스마트 안전 축사 트리플렛 플랫폼.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 농장을 컴퓨터 안에 가상화시키고 그 안에서 동물의 상태와 에너지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볼 수 있다는 것. 과거에 CCTV를 이용을 해서 사람이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동물의 행동을 판단을 해서 동물의 질병 상태를 초기에 감시하고 동물이 먹고 마시는 부분, 또 동물이 환경에 따라서
밀집하고 자고 자기들끼리 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농가한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농가는 사람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감시해서 동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축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저분한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도 개발했는데요. 장 안에 있는 분진과 암모니아 가스 등의 안 좋은 성분은 밖으로 배출하고 정화된 성분은 다시 농장 안으로 들여놓는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축사를 살펴야 했던 농민들. 스마트팜을 통해 노동력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데요. 더불어 생산력도 월등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인공지능이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해주고 또 그걸 분석해주고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1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모니아 가스, 습도, 온도, CO2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분석해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그 협업해 나가면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축사 환경을 넘어서 대기질까지 측정해 동물의 건강은 물론 주변 환경의 2차 피해까지 예방하는 효과. 1차 산업의 디지털화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와 노동력 감소, 에너지 문제, 최근에 탄소 문제까지 시설은 대형화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사실은 스마트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기술들은 아직은 그래도 시장적으로는 초기 상태이긴 하지만 최소 향후 20년에서 30년은 굉장히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각광받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이곳에서는 누에 곤충 자원을 생산해서 증식한 다음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곤충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스마트팜 곤충 사육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인공지능 누에 사육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맡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는 3축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고요. 키울 때 저희가 1령부터 뭐 5령 3일까지 그 전체적인 생활사를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온도, 습도는 물론이고 누에의 사육 환경과 생장 길이까지 관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거울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마트팜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누에의 데이터들이 축적되게 됩니다. 곤충 스마트팜은 기존 관행적으로 사육하던 사육법에 비해서 생산성이 보통 40% 이상 증수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가 보통은 사육하는 과정에서 한 9%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누수율이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 스마트팜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1%까지 내려가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먹이 원료를 교체하지 않고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먹이 회수율을 높여 버려지는 먹이도 아끼게 됐다고 합니다. 농도 옆에 있는 거. 네. 이 장비는 지금 내부에 들어와 계시는 이 곤충 스마트팜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얘들은 환경 정보 센서라고 하고 온도, 습도, CO2, 암모니아, 조도 요 다섯 가지를 이 작은 기계가 한 번에 다 잽니다. 재고 나서 이 정보 값을 여기 있는 스마트팜에 있는 서버로 이제 전송을 하면 서버에서 이 곤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어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관리 제어, 이력 관리 기술을 더한 이송 장치와 먹이 공급 시설까지 갖춘 곤충 스마트팜. 생산률을 늘리고 손실률을 줄이게 됐습니다. 생산과 판로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곤충 스마트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애완이나 식용으로만 사용됐던 곤충 사업이 스마트팜과 3D 프린팅,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만나 치매 예방 교육과 도우까지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방문하는 농가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교육하면서 농가의 추가 소득을 꾀하기도 합니다. 곤충 스마트팜 개발과 관련해 4건의 관련 특허까지 확보한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스마트팜은 데이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제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개선되는 또 그 일반인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곤충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히려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원천 기술화 한다면 좀 더 로열티를 받으면서 곤충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농 편리성과 노동시간 절감으로 농업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마트팜.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스마트 농업에 로봇을 활용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농사를 스마트팜에 적용해 정량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로봇 연구를 해온 디지털 농업 추진단의 김경철 연구사. 현재 농업은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이런 문제들로 농업 생산 인력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에 의해서 노동 생산 인력인 외국인 노동자마저도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 생산에 무인화 자동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 개발 중인 로봇은 방제 로봇과 운반 로봇, 모니터링 로봇과 수확 로봇. 그중 방제 로봇은 이미 농업 현장에 접목해서 실제 농가에서 활용되며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스마트 온실에서 가장 고된 작업인 방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방제 로봇이 되겠습니다. 방제 로봇의 특징은 300리터의 농약통을 가지고 있어서 약 1000평, 0.33헥타르를 방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마그네틱 유도선을 따라다니면서 로봇이 자율주행하면서 온실 아래 모든 구간을 한 번에 사람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방제가 잘 된 수확물들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로봇은 또 한 번 농업에 관여합니다. 현재 작물이 수확할 수 있는 수량과 언제 수확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측정해주는 모니터링 로봇. 로봇이 이동을 하면 자율주행함에 따라서 각각의 토마토를 영상으로 찍습니다. 찍은 영상의 토마토들은 각각의 토마토마다 아이디를 부여하여 아이디가 부여된 토마토들의 색상 정보와 그 색상 정보에 대한 칼라 값들을 분석을 하여 현재 익은 정도와 수확 가능한 시기까지도 정량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업자 추종 로봇은 혁신적인 기술로 꼽히는데요. 사람을 따라다니며 일손을 돕는 이 로봇은 최대 320kg까지 운반이 가능합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력난을 현격하게 해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로봇들. 중요한 사실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로봇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종의 로봇에 대해서 10년 안에 농업 현장에 충분히 보급하여 농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로봇이 있을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 로봇 형태를 가지고 사람 없이도 어떻게 보시면은 현재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 없이 자동차를 만드시 실제 스마트팜 안에서도 사람 없이 모든 작업을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방화와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농업의 성장을 정체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이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 최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 확산을 약속했습니다.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손길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농사는 하늘이랑 같이 짓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스마트팜은 아무래도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작물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늘이랑 짓는다는 그런 포인트를 많이 줄여주고 사람이 짓는 걸로 바꿔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푸드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테크 산업을, 그것도 농업산업이에요, 우리가 잘 이끌어주면 세계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어요. 농업 분야에 이렇게 그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청년 유익과 농촌 소득 증대,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증대 등 우리 농업에 또 다른 도약의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앞서 나갈 새로운 농업,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팜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